지난해 흑인 여성이 약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게 총을 맞고 사망한 것에 대해 경찰관의 과잉 진압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인권단체와 시민들은 LA 경찰국과 시청 앞에서 시위를 펼쳤습니다. 시위 현장에 이사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크랜샤 구역에서 칼로 무장하고 약국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이 발사한 총에 맞고 사망한 여성 리델 존스는 경관의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결론짓자 인권옹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흑인 여성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고 총격을 가한 경찰이 무죄라고 결정이 내려지자 오전에는 LA 경찰 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오후 1시 넘어 LA 시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찰리 백 국장의 퇴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I can't sleep, so I had to come out here and show my support for this movement. The plan is to try to stay here and occupy City Hall steps until Chief Charlie Beck has been fired. 오후에 시청 앞에는 흑인을 비롯해 백인, 아시안 등 80여 명이 모여 경찰이 흑인 여성 존스를 차별했고 과잉 진압이라고 외치며 피켓을 들고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시청은 일제히 폐쇄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0여 명의 경찰들은 폭동 방어 도구를 몸에 착용하고 방패와 배턴을 가지고 나와 시청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있어 시청을 찾은 시민들도 시청 내부에 들어갈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고 경찰 당국은 시위가 끝날 때까지 시청은 당분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for public safety, they're not going to let us in today. 시위대는 존스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LA 경찰위원회는 올바른 재판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We need to stick next to each other. We need to fight for each other. That's why I'm out here today. I'm trying to support the lives of the people that were lost, and I'm trying to support the lives of the people that are still living. LA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흑백 갈등에 대한 이슈가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흑인 단체 Black Lives Matter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